이번에는 시선을 좀 국회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수처법 개정안 오늘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어제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심에서 밀리면서 이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국민의힘은 언젠가 이거 다시 부메랑이 돼서 민주당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련의 사안들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게 우리가 저도 이 공수처와 관련돼 있는 문평들 또는 워딩들을 오전 내내 지금 보고 왔고 또 인터뷰도 많이 하고 왔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정말 진영대결로 가다 보니까 정론을 얘기하는 또는 정론을 고민하는 또는 국민의 상식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공수처법도 딱 그런 식입니다. 네.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공약입니다. 검찰개혁의 상징입니다. 패스트트랙까지 탔습니다. 여기서 민주당이 금융이 멈춘다.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공수처 만드는 것을 포기했어야 되는 거죠. 이 강한 의지라고 얘기하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저는 의외라고 봐요. 그것을 위해서 여야가 총선을 치른 것이고 총선 때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180석을 얻었습니다. 저기는 103석을 얻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남의 거대 힘을 실어준 이유가 뭡니까? 거대의 힘으로 권력을 완수하라고 하는 메시지로 봐야 됩니다. 그것이 민심이라 봐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을 찍었든 안 찍었든 간에. 그러면은 저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필리버스터를 한다. 법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이것이 최선일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너무 식상한. 네. 20대 국회 말에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지난 총선에서 망해버린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인사 추천을 할 때 추천위원들을 좀 제대로 좀 했어라. 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최추천 위원들이 추천하는 공수처장 후보는 좀 괜찮은 사람으로 국민들이 네. 보더라도 야 저런 정도라면 이를테면 아 박창원 교수쪽은 좀 괜찮다 라고 네. 말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할 말이 있잖아요. 근데 데리고 온 사람들부터 세월호 국조위를 밟은 네. 사람들 밉상인 사람들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반대를 위해서 만든 거거든. 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야당한테 손을 잡고 같이 가자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강행치료한 것은 불가피한 수단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냥 이것을 폭주라고 비판하면서 나름대로 네. 어떤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뭐 필리버스터 통해서 저지하려고 했던 이 액션만 취했다는 것은 제1야당다운 성숙함이나 제1야당다운 품격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참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거론하면서 지금 굉장히 강경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민주화 이후에 가장 의미 있는 권력기관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 간 갈등과 여러 가지 난국 향후 좀 상당히 좀 길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야당이 완패했다고 생각해요. 네. 여론이 언론이 제1번 뉴스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표결을 하고 있는 국회가 있지 않습니다. 네. 윤석열 원맨쇼회가 있어요. 다 지금 법무부에가 있습니다. 모든 뉴스의 첫머리가 제1야당의 네. 공수처법 반대. 과거에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벌어지면은요. 모든 언론의 카메라가 다 국회에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네. 야당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의 카메라가 네. 왜 다 윤석열한테 가 있느냐. 이 부분을 국민의힘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즉 아까도 앞에 말씀하셨지만 지난 4년 동안 야당이 도대체 협조한 게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패배했잖아요. 내로남불 그다음에 정권퇴진 운동 하다가 제1야당 103석으로 폭삭 네.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공수처 반대라고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했는지에 대한 네. 그리고 왜 국민들은 다 언론은 다 윤석열만 쳐다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돌이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민주당 쪽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거의 120건 가까운 법안이 정말 무더기로 처리가 됐고요. 이 가운데 민주당이 공언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짚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뭐 그 100개가 넘는 법들이 지금 벌써 이제 하루에 몇 개씩 이렇게 네. 100개씩 막 통과되고 있어요. 의미 있는 법 통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됐던 그런 그 법들이 많죠. 예를 들어 국정원법 같은 경우에도
뭐 국정원의 정치 개입 논란이 지난 대선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 있었으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예방하기 위한 법, 그다음에 남북관계 뭐 발전법 같은 경우에도 뭐 대북 전단을 둘러싼 논쟁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매듭 짓는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법 통과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과연 생각을 하고 법을 통과시키는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허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공수처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부수법안을 먼저 통과시켜서 다시 무효로 돌린다는 그런 쇼 같은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속고발권 폐지 이거 하겠다라고 그러니까요. 공약했고 네. 어저께까지도 이거 그 안건심의위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바꿔가지고 전속고발권 폐지 없던 걸로 다시 돌아갔어요. 네. 이런 거야말로 정말로 개혁에 대한 후퇴다. 그다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 여당, 야당이 먼저 하자고만 했고 국민의힘도 찬성했고 네. 여당 내에서도 하자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결국 통과 안 시켰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공약한 것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네. 공수처 하나만 끝나면 되는 거냐. 그다음에 아까 전속고발권 폐지 같은 경우에 검찰에 힘 실어줄까 봐 폐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야말로 정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거든요. 좀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지금 묵은 숙제 한꺼번에 하는 건 좋은데 정말로 이것이 개혁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이 국민의힘 측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필리버스터 힘으로 종결하지 않고 일단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인데 향후 어떻게 진행돼 나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